자, 수정님, 한정팀 내 진단비 보장 범위가 넓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한정팀 내 진단비 왜 가입을 해야 되고 왜 내열과 허위성으로만은 부족한지, 한정팀 내 진단비 어떻게 어떤 회사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한정팀 내 진단비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중환자실 보험료 얼마 안 하는데요. 두 가지 같이 한번 혼합설계 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내열과 심장질환, 그리고 수술 회당, 수술비, 혹은 산정팀 내 진단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 암은 빠져있죠. 심장, 내혈관, 중증화상, 중증외상, 희귀난치성 질환, 그리고 결핵, 그리고 중증치매, 네, 대해서 환자가 납부하는 진료비를 경감하는 제도예요. 근데 보험회사는 지금 현재 심장과 내혈관밖에 없죠. 하지만 따로 몇 가지가 결핵과 그다음에 희귀난치성이 DB손해보험에 추가가 됐다. 이거는 그냥 보너스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인데요. 일단은 예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결핵, 암, 희귀난치성, 아니면 중증화상, 중증외상, 이 부분들은 거의 특례기간이요. 5년, 1년, 최대 30일 요렇게 있는데요. 특히 내혈관과 심장질환 이두 부분들은 두 군데는 최대 30일, 한 달밖에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내혈과 허혈성 쪽으로 산정특례 진단비 제도가 처음으로 출시가 된 겁니다. 자, 대한민국 3대의 중증질환 진료 인원 및 원인인데요. 일단은 진료비. 일단 여기 보면 암 같은 경우는 7조 9,788원 이렇게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1조, 그리고 내혈관 같은 경우는 7,269억 원이에요. 요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30일, 여기 보시면 암은 5년이지만 뇌질환, 심장질환은 최대 30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아쉬워서 저 보호망이 내혈과 허혈성보다 내혈과 허혈성 같이 보장이 되는 산정특례 진단비가 꼭꼭 있으셔야 되겠다. 자, 진료비 부담이 높고 후유장애 재발률이 높은 내혈관, 심혈관. 그래서 2대 질환, 수술비와 그다음에 치료비가 발생이 되는데 진단비로 해결이 가능해요. 실손이나. 하지만 소득 상실은 중증 질환, 뭐 산정특례 진단비와 중증 질환, 산정특례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요런 두 가지가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뭐 한아름, 이제 에치솜보나 아니면 디사 요런 쪽으로 비갱신으로 가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진단비는요, 중증질환 산정특례 진단비 보험료 비교예요. 일단은 DB나 롯데나 흥국에 비해서 여기는 에치솜보입니다. 에치솜보. 에치솜보에서는 보험료가 좀더 저렴하다. 뇌혈관 그리고 심장질환 산정특례 연간 1회, 연간 1회는 최초 1회가 아니기 때문에 연간 진단을 받을 때마다 매년 진단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보면은 2천만 원 가입 기준으로 비갱신 보면 타사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치솜보로 많이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정특례 진단비를 비갱신 운영하는 회사는 지금 현재 한화나 DB, 롯데, 흥국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갱신형밖에 안 된다. 왜? 일단은 손해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리스크가 매우 크니까요. 최초로 일단은 D사에서 먼저 최초 진단비가 비갱신형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롯데, 그 다음에 흥국, 그 다음에 한화손해보험도 비갱신형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에치솜보 남성이나 여성 모두가 손해보험 쪽에 산정특례 진단비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산정특례 진단비 에치솜보로 경쟁력이 있다. 자, 산정특례 대상 진단비와 그 내혈관, 심혈관 2대 진단비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간단히 보시면은 많은 공부가 되실 것 같아요. 자, 2대 진단비의 또 다른 이름, 바로 산정특례 진단비죠. 자, 2대 질환은요, 수술비나 치료비는 진단비로 해결이 가능해요. 그런데 내혈관, 심혈관, 산정특례 대상 진단비는요, 일단은 산정특례 대상으로 선정이 돼야
진단비가 연간 1회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I, S, Q, M 등 다양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I 코드는 머리 쪽이죠. 그리고 일단은 S 코드는 상해 쪽, Q 코드는 선천성, M 코드는 질병. 이렇게 다양하게 진단 코드를 받으면 산정특 내 진단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요, 약관상에 16개, 이 다음에 뇌혈관은 진단 코드가 10개고요. 허혈성은 진단 코드가 6개, 16개의 진단을 받아야 진단비가 나오고 최초 1회안으로 한번 받고 끝나요. 반면에 산정특례 진단비는 매년 진단 받을 때마다 보험금이 수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진단 코드로는 여기 나와 있죠. 뇌혈관 이렇게 해서 I60부터 69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I20부터 여기서 보면 25까지 20, 21, 22, 23, 24, 25 이렇게 해서 6개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나 보장 그리고 최초 1회안이 아니고 매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산정특례 진단비가 더 좀 더 유리하다. 여기다가 전 중환자실까지 같이 넣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중환자실 이용 현황 및 평균 이용 일수 통계자료인데요. 일단은 중환자실 이용 현황은 보면은 예전보다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의 평균 입원 일수는요, 거의 다 3일에서 6일 사이가 가장 많이 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 8.8일, 상급 종합병원은 8.6일, 종합병원은 거의 9일보다 입원일수가 짧을 수 있고요. 입원일수가 3일에서 6일에 전체의 55%, 입원일수가 3일에서 4일 정도가 32.6%로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꼭 필요한 보장은 저렴하게 보장은 크게 가져가려면 60세까지 중환자실 입원일당 30일 한도라면 매일 100만원씩 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9일 입원했으면 얼마요? 90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환자실 570만원 낸다. 폐렴 사망 17세 진료비 영수증을 공개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일단은 지금 17세 기준으로 어떻게 나와 있죠? 네, 여기 보면 거의 500만원 정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총 비용은 비급여 급여 포함해서 2300만원인데 여기 보면 570만원 정도 거의 폐렴 사망으로 인해서 570만원 더 낸다는 거죠. 자, 570만원 더 낸다. 정모군이죠. 형은 26일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가슴 아픈 일로 세상을 떠난 대구 만 17세 첫째 형이라고 하며 병원비 청구에 관련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병원비 청구에 관해서 영수증 사진을 첨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아무래도 나와 있는데요. 정군의 형이 공개한 진료비 내역서에 따르면 정군이 대구 영남대학교 대병원에서 입원한 지난 13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18일까지 총에 거의 2300만원 정도 나왔다는 겁니다. 환자 부담금은 560만원. 정국의 아버님은 중앙일보의 통화에서 570만원 더 낸 것으로 기억을 알고 있다. 거의 2300만원 정도 나온다는 거죠. 네, 중환자실이 그만큼 매우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진료비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건 처치 및 수술비예요. 1048만원. 그리고 응합병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은 중환자실 입원일당 이게 꼭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일 한도를 인해서 하루에 100만원씩 최대 30일까지 입원하면 3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중환자실 입원일당을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진단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중증질환으로 등록한 경우 입원이나 외래 진료 시에 환자 부담금은 5%만 납입을 하고 5%나 10% 정도 부담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뇌혈관 허혈성 같은 경우는 최대 30일만 보장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5년, 1년 중증 외상은 30일까지만 보장이 되지만 뇌혈관 허혈성이 30일 이후에는 본인 부담금이 무조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조건 산정특례 진단비 뇌혈관과 허혈성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중환자실 입원일당 같이 넣으면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